Then A. (2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이어 기대치에 미달한 미국 주택 지표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만 장 막판 은행주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전반적인 지수 낙폭은 줄었습니다. 유럽 증시가 중국과 미국 경제 하강 우려 등의 영향을 받아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1% 이상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지난해 카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6개 전업 카드사의 단기 순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들 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 3천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 52% 감소했습니다. 최근 엔화가 캐리 트레이드 통화로 다시 뜨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 절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엔화를 풀면서 엔화 약세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의 조정을 받으며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중국 쪽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가솔린과 디젤 연료 가격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에너지 가격을 올리자 가뜩이나 어려운 제조업 경기가 둔화될 거란 우려가 글로벌 시장을 강하게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소폭 쉬어가는 하루였는데요. 장중 급락을 거듭했지만 기관과 프로그램 물량은 부담스러웠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쉬어가는 하루가 될지 오늘도 자세한 대응 전략 잠시 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어제 코스피는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왔습니다. 개인 쪽에서 꾸준히 매수로 대응해줬지만 기관과 프로그램 물량이 부담스러웠던 모습인데요. 그래도 2040선 위에서는 종가를 형성해줬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낙폭이 더 컸던 모습이었습니다. 0.79% 하락하면서 사흘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535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사흘 만에 반대에 승복하는 모습이었죠. 1124원 9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제 충분한 날로 휴장한 가운데 중국 쪽 증시가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1% 이상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1.38% 내리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둔화된 것이 악재로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대만 가쿠원 지수 또한 0.89%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장 막판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0.5% 내렸고 나스닥 지수가 0.1% 그리고 S&P 500 지수가 0.3%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 세워보는 마케팅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네, 반갑습니다. 야, 대표님. 자, 오늘이 바로 수요일장입니다. 앞서 오늘 수요일쯤이면 한번 조정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때문일까요? 글로벌 정치 분위기도 좋지가 못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실까요? 박민아잉크님, 앞으로 국회의원 한번 하실 겁니까? 저요? 오늘도 정치 이야기로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요, 네. 국회의원 한번 하려면 네. 어제 비례대표 각 당에 떡 보니까요, 이 북한에 한번 갔다 와야 국회의원 됩니다. 그래서 북한 가고 박민아잉 싶지가 크님, 않은데, 북한을 네. 꼭 한번 갔다 오면 막 대통령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농담 한번 뽑아주시겠습니까? 해봤습니다. 꼭 북한에 한번 갔다 와가지고 네. 참 한번 국회의원 한번 되시기를 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악법도 법이다고 했는데, 법을 많이 어긴 사람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법을 만들면 그 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참 궁금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사건이 관악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참 제가 그뭐 미모가 출중한 여자가 그 미운 적은 저는 처음 봤어요. 굉장히 교양 없는 여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의대장 오늘 여러분 조정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일단 장 자체가 어제도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잉태영에서 계속 모이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주가가 굉장히 어려웠죠. 여러분들 계속 물려가는 그런 장세를 보였는데요. 잉태영에서 계속 잉태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오늘은 어느 잉태영 쪽으로 주가가 이탈하느냐, 이걸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잉태영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쏠림이 되느냐, 근데 지금 일단은 다섯 개거든요. 캔들차드가 이제 다섯 개의 캔들차드, 이제 그러니까 5일 입평이죠. 5일 입평에서 캔들차드가 이제 5일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어느 쪽에 쏠릴 것인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관건으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수요일 전후에서 주가가 조정이 올 것이다 하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11이평이 급등할 때, 11이평이 갠돌차도와 멀리 떨어져가 급등하는 경우는 주가가 뜨지만, 11이평 자체가 갠돌차도와 가까이에 갔을 때는 굉장히 주가가 11이평을 위협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11이평이 그 사이 이제 그 보통 건드는 경우, 갠들이 건드는 경우를 보면 주가가 항시 그 음봉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짧은 이평 중에 11이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1이평의 지지 여부를 여러분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한번 봐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장 자체가 물건 뭐 그런다고 뭐 급락 나오고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고요. 장 자체가 오늘 일단 조정을 받는데, 조정 후에 이제 차후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장 자체가 이제 5일이평이 꺾이고, 호락호락하지 않는 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장이 한번 꺾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터 비웃은 분도 있었는데, 일단 장 자체는 오늘 어제를 비롯하여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11이평의 지지 여부를 여러분께서 한번 꼼꼼하게 봐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장 자체가 아직 급락하지 않은 것은 선행스펜 1이 아직까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스펜 1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스팬 원이 횡보하는 그런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주식이 3일 정도는 주가가 뭐 급락 나와봐야 2010포인트에서 지지받는 그런 장이 있고요. 그 대신 3일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그 화요일 이후에는 장 자체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좀 하락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의 관건은 2000포인트가 아니고 2010포인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꼼꼼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상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죠. 선반영이라고 하는데, 이 선반영은 꼭 한쪽을, 위쪽을 메우는 경우와 아래쪽을 메우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메울지, 신고가를 갱신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고가 갱신하기에는 볼륨저 밴드가 특한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가 특한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도 볼륨저 밴드가 일단 상단에 닿이는 그런 국면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볼륨저 국면이 아래 윗골이라도 상단에 닿인다, 그 상단에 닿이기 위해서는 볼륨저 밴드가 지금 2060포인트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8포인트 상승해야 되는데, 지금 18포인트 상승하기에는 장 자체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장 자체를 제가 볼 때,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1이평이 이제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1이평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21일평이 이제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둔탁합니다. 21일평도 둔탁한데 21일평이 이제 상승하더라도 이제 과거 21일평 자체가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 자체가 굉장히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요즘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울분이란 게참 한심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욕일 남을 탓하거나 욕할 때 과연 약자를 저는 그 전제를 둡니다. 욕과 진실이라는 거, 그리고 뭐 진실이 밝혀진다 이럴 때 자기의 이득이 없고 약자를 편에 드는 그게 진실이지. 예, 절대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폭로와 배신은 제가 볼땐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뻔꽁수라는 표를 의식해서 뻔주당에서 뻔꽁수 멤버를 공천했는 거. 그 친구는 꼭 멧돼지 새끼 같아요. 안경 써가지고 그런 거 추천하는 뻔주당이라든지 그리고 전응아들만 추천하는 헌누리당 이런 두 대표들은 아마 전응아에서 루트 덮으신 머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장볼 때 고객의 탁금 자체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지고 있고요. 어제 이제 상해종합전시가 종가에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전시인데 제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일본 증시 보러 갔다 상해증시를 안 보다가 이제 오늘부터 보라 했는데요. 오늘도 상해증시를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상해증시가 장대 음봉 치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양인데 이미 21일평이 꺾였고요. 상해증시가 변곡점에서 주가가 몰리는 모양입니다. 코너에 몰리는 모양인데 중국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이 어제 이제 뭐 반란 이런 이야기도 뉴스도 나왔고요. 내란 뉴스도 나왔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심상치 않고요. 중국이란 자체가 이제 통계가 워낙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 증시에 조금 관심을 두고요. 일목선사님이 말씀드린 후행세팬이 견절차다 뚫는 이런 부분에서 중국 증시에 반등 없는 한국 증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볼때 지금 거래를 인위적으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많이 시키고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가슴은 노랗게 타고 있다. 아니 노랗다 못해서 시커멓게 타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시커멓게 타고 있는데 지금 정권의 눈이 어두워서 싸우는 과연 그분들이 진짜 국민을 위한 자리인가 참 이끄시럽고요. 저는 국회의원이나 앞으로 그 대선 나오는 분들 꼭 기부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부영수증을 꼭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일단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거래가 많습니다. 거래 많은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면은 주가가 불도저식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주가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선행스팬2가 급격히 상승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조금 조정받고 내일까지 조정받아버리면 모레부터는 더 받아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이 캔들차드가 아래 꼬리 다는 그런 모양을 한번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유가가 텍사스 중진유가 150불이고 두바이유가 130불 넘고 휘발유 거기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석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제 그 원자재 가격에서 민감하고 원화 강세에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내실에 탄탄한 그런 모양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버블적인 면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주 전부터 주가 현금화에 30% 이상은 항시 보유해라. 그 이유는 주가 밀릴 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풀리는 방법밖에 없다 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50일 동안 주가가 상승하면서 상승했는 종목은 여러분 갖고 있지 않은 삼성전자만 상승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고요. 삼성전자 매매 내역은 분명히 감독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급락은 나오지 않겠지만 조정에는 대비를 해야겠고 또 11 이평선 지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종목별로 대응 전략 살펴볼 텐데요. 앞서 추천하신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NC 소프트가 31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문제가 삼성카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술자 차트를 보면은 흐름은 양호하지만 카드 업계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계속 좀 봐도 괜찮을까요? 예, 뭐 삼성카드 제가 추천해 있는 종목들 지나고 나면 뭐 대박 났다는 전
전설이 있던데 뭐 그건 제가 실수로 추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BS 금융지주나 DGB 금융지주는 신고가 갱신을 계속하면서 50% 이상 수익 내는데 저것보다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도 이제 어제 31만 원 찍고 밀린데 저것보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이나 이제 두산중공업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추가적으로 두산은 팔았지만 다시 반등한 타입입니다. 우리 시중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삼성카드를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데요. 삼성카드를 이제 뭐 저가니까 이제 여러분 많이 샀는 것 같은데 지금 삼성카드 여러분이 사신 가격에서 지금 한 제가 볼 땐 한 2% 1% 정도 빠졌습니다. 빠졌으니까 청송촌님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61일평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61일평 자체가 본격적으로 상승. 61일평은 절대 말릴 수 없습니다. 61일평 말리면 친가 전에 이제 그 제가 BS 금융지주나 DGB 금융지주 해가지고 조금 빠졌을 때 모든 분들이 이제 염려를 하고 뭐 주가가 옛날 대구은행이니까 대구은행이 옛날 5천원 가지 않을까 이럴 때 제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요. DGB 금융지주 이제 요거도 그렇죠. 그 지금 삼성카드 악재가 있습니다. 사실 삼성카드가 이 삼성이 사실은 그 경영 행동에 보면요. 굉장히 그 이건희 회장 관상 보듯이 조금 악질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도 다른 데 비해서 이제 포인트라든지 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악질로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갖고 이제 더 팔아먹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수수료가 있는데 삼성카드 그 대신 이제 삼성카드 지배율로 봐서는 물론 뭐 여러분 아직까지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로스율이 많고요. 삼성카드 같은 게 로스율이 그러니까 그거율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면 삼성카드는 지금 그 중소업체들이 이제 반대 매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실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카드는 지금 가격대에 여러분 부담 없는 가격대다 빠져봐야 막 10% 정도 빠진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지금 장 자체 10%가 빠져가 손절매 치면 다른 데가 10%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카드 갖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대로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일본 기업을 봤어요. 일본 기업들 보면 일본 기업들 중에 이제 최근에 망했는 회사, 안 망했는 회사, 일본 기업들이 2차 세계대전부터 망했는 회사, 안 망했는 회사를 볼 때 국민을 등친 회사일수록 결과가 특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은 대표적인 게 히라치하고 이제 미쓰비시 같은 경우인데요. 그게 전형적으로 국민을 등치고 아주 악질적인 그런 기업을 했는데 우리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128만 신고가 갱신 내고 있는데요. 애플이 어제 600불을 찍었습니다. 애플이 600불을 찍고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130만 원 제가 이제 바닥에서 더블 가격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130만 원까지 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실적을 떠나서 외부적인 요소로 이제 당기는 그런 모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를 안 샀기 때문에 문제.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높음으로써 삼성전자 없는 사람들은 게다가 전부 마이너스적인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에 비해서 지금 우리 그 보통 뻥이요 방송들이 자동차 주식들을 전부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 주식도 추천을 많이 했는데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죠. 뭡니까? 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연비뻥 이게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 제가 누차 말했고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주가가 빠지진 않는다. 평균 수익은 안 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평균 수익은 분명히 안 났습니다. 안 나는데요. 자동차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문제입니다.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제 온 방송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많은 뭐 뻥 경제 방송에서 자동차를 추천했기 자동차를 전부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를 나쁘게 욕을 할 수 못하죠. 욕하는 사람 제가 주구장창 욕을 했는데 자동차주는 제가 볼 때 여러분 평균 수익률 이상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분들 자동차 미련 두지 말고 고점에 박스권 매매를 하든지 고점에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주가 우리 개인적인 말 두 번째 말고 유아주입니다. 유아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유아주를 처음으로 제가 이제 3일 전에 바닥에서 이제 유아주가 지금은 바닥선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유아주도 이제 자유롭지 뭐냐 사실 유아주가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국적 특히 우리가 아는 어릴 때 배웠던 가공무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국적인 기업입니다. 애국적인 기업인데
유아주가 사실 폭리를 좀 많이 취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아주가 작년에 뭐 휘발유 가격을 깎아준다 해도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였다. 그것도 국민을 사기치는 업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나 이런 데서 꼼꼼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유아주는 제가 볼 땐 지금 매도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고 유아주란 것은 휘발유 가격이 국제 유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수익이 비례적으로 많이 남는 업체이기 때문에 유아주는 지금 여러분이 물렸더라도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주 중에 이제 삼성그룹주 중에 내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양이 보이고요. 어제 현대그룹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LG그룹도 LG그룹은 제가 볼 땐 지금부터는 몇몇 종목 빼놓고는 일단 제외해야 된다. MG그룹주는 자기 주가에 지금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G그룹주는 조금 여러분께서 제외하시고요. 현대그룹주 중에도 제가 볼 때는 현대그룹주 내수와 자동차 부품 중에 특화성 갖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 빼놓고는 제외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이건희 회장이 관상적으로 믿게 생겨도 일단은 삼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주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습니다. 받지만 제가 볼 때는 조선주는요. 조정받는 자리에서 조정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는 간다. 조선주 살 때는 주일에 1등 주식 사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건설주입니다. 건설주는 여당이 되든지 야당이 되든지 절대 건설주는 죽일 수 없다.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요. 건설주가 제가 추천하고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건설주는 포트폴리오에 꼭 편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편입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받으면은 저 서서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대체 에너지주 관련 주식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OCI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충분히 그래도 그 주가가 떨어지다 실적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왜 워낙 그 잉여 자금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가가 높으면서 대체 에너지 주식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장 자체가 살만한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살만한 주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사는 게 제일 좋고요. 살라고 하면 1등 주식에 물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려면 분명히 1등 주식에 물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코스닥 갖고 있는 분들 속이 터지고 새까맣게 탈 겁니다. 자, 서울 반도체, SK브로드밴드, 자, 10대 종목구 다음, 셀트리온, 포스코 ITC, CJEMA, SFA, 포스코 컴텍, 전백스, 안철수 연구소, 골프존, 파라다이스, SM, 네오즈, 시젠, 3S, OCM, 멀티전, 덕산입니다, 에스포일. 여기 보시면 총 그 코스닥 20종목 중에 3종목만 살아있고 다 죽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코스닥은 지금도 늦지 않다. 1등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은 현금 갖고 있으면 여러분 조금 기다리는 그런 면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요즘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우리 개인들 투자들 마음 모르는 정치가들이 저는 그래 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저 자식 놓으면은, 저는 변호사를 절대 안 시킬 겁니다. 왜? 변호사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변호사들은 제가 볼 땐 전부 어릴 때 자기 소설, 자기 그 서비스는 전부 어렵게 컸는데 전부 부자예요.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 전 국민의 돈을 핏바람을 건 사람이다. 제가 볼 때는요, 양당의 박 위원장이나, 민주당 그 대표도 변호사 고마 뽑으세요. 변호사들 아주 저질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변호사가 나라 망쳐먹는다. 변호사가 국회의원만 해가지고 나라 먹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님들 자각하시고, 갖고 있는 거 기부 좀 하시고, 부디 쓸데없는 이야기 좀 하시고, 법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넉넉한 마음 보내시고, 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인조이하고 익사이팅하고 미모가 출중한 박미라 앵커 보면서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전망과 함께 종목별 대응 전략도 잘 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이 이어집니다. 네, 앞서 대형주 위주로 대응 전략 살펴봤는데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소형주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부터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들 AS부터 시작을 해보죠. 예, 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나우콤 먼저 볼 텐데요. 나우콤이 네. 어제 종가가 이제 12,7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좀 변동성이
가능성, 변동성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밴드를 조금 넓게 설정을 해드렸죠.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의 좀 분할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좀 매수 가격 안에 있는 상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체적으로 좀 약간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그러한 구간에서 오히려 좀 매수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시장에 어떤 조정에 좀 우려가 있는 그러한 시기에서 오히려 이러한 종목이 좀 대안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매수 편입을 하신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AS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전에 3월 6일 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이제 스카이라이프라는 종목. 이 종목은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 15% 이상 상승을 한 종목인데 목표가에는 이미 도달을 했죠. 지금 목표에 도달한 이후에 약간의 좀 눌림이 나타났는데 목표가는 제가 이제 27,5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며칠 전에 이미 도달했죠. 목표가 도달한 이후에 약간의 옆으로의 좀 횡보 구간을 좀 보여주면서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목표가 도달했을 때 일부 뭐 차익 실현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속적인 보유 전략을 펴시기 바라겠고요. 26,000원 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으로 홀딩 전략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 매수 접근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26,000원 선 정도 이하에서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스카이라이프 목표가 달성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자 새로운 관심 종목은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이제 서울 반도체라는 종목인데요. 아주 뭐 작은 종목은 아닙니다만 네. 서울 반도체를 좀 LED 쪽에 대한 업체로서 관심을 좀 가질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뭐 종합 LED 업체죠. 근데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던 생각보다 기대보다는 좀 좋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그 TV 부분에서의 어떤 캡티브 고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그러한 동사의 어떤 특징 때문에 LED TV 시장이 개화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러한 수혜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자면. 근데 앞으로의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저가형 LED TV 요새 최근에 지금 뭐 LED TV 같은 경우 상당히 가격대가 낮아지고 있고 저가형 TV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러한 니즈를 좀 먼저 파악을 하고 저전력 직화 타입의 LED 백라이트 유닛을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에서 2분기 때부터 TV 전력 모델의 저전력 직화 타입 백라이트 유닛을 채용을 할 전망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있어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 시대적인 부분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TV 업체들 이쪽에도 이제 공급도 공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판단을 했을 때 앞으로의 어떤 LED 쪽에 어떤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그 각국의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환경 부분 이런 부분과 연관이 돼서 LED 조명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이동통신이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자동차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어떤 의료라든가 뭐 농업 분야라든가 수산업 부분 이런 각종 조명용 장치로서 응용 분야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좀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봐도 사실 이제 기금의 수급이 꾸준하게 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자금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중장기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매수가 구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일 종가가 26,650원이었는데요. 26,000원에서 26,500원, 이 사이 매수 밴드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울 반도체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양승모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들 AS 해주시죠. 네, 어제 그 말씀드렸던 그 제이코 센트리 그런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코 센트리는 어제 그 제가 이제 관심 구간에 말씀드렸던 매수가 이제 충분히 주면서 관심 종목으로 이제 편입이 된 종목인데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매물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제가 보시라고 했는데 4년 만에 이제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시킴에 따라서 이제 사업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좀 발생이 되었고 여기에 매물 소화 구간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또 기반으로 또 매물에 대한 이런 소화를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여력도 남아 있고
앞으로의 주가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나 관심 있게 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목표가 3,900원 여기는 유지하면서 보는 그 의견을 드리겠고 다음으로는 DPC라는 종목입니다. 자, 주가가 박스권 상단 구간과 또 매물 저항 상단 자리에 일단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지금 그 DPC의 흐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가의 이제 박스권 상단 구간대에 놓여져 있지만 아직 매물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매물에 대한 소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레벨업 국면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번 2,100원 구간대에서는 관심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다시 목표가 2,280원 다시 한번 보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 콘테트리와 DPC, AS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도 들어볼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은 코다코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동사는 그 자동차 부품과 또 조립금속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차트의 흐름만 보더라도 주가는 지금 우상향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그 시장의 움직임에도 지금 최근 장세가 좀 하락장, 삼성전자만 가는 그런 독고다이장인데 이런 시장에서도 움직임에 소외받지 않고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같이 움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다코도 이전 그 종목들과 마찬가지지만 꾸준한 이런 외형 성장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 있는 그 주요 거래처로부터 종종업계 최우수 공급업체로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업계 정상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주가의 상승에는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기는 마련이겠지만 재료, 모멘텀보다도 앞서서 볼 수 있는 이런 수급의 힘이 상단 매물을 앞두고 소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코다코도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나빠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730원부터 2,750원 요 사이 구간대에서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한 2,600원 선으로 잡으시면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코다코 대응 전략도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자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시 개장을 30여 분 앞두고 있죠. 오늘은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 내놨을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한양증권 리서치센터로 가서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포트 주제가 일상으로 돌아온 코스피 재밌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폭풍 전야의 모습이 아닌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평온한 모습에 가까운 최근 코스피 움직임입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연속 순매수로 단기 급등했던 코스피가 주요 대외 변수의 부재와 미국과 유럽 증시의 상승 속도 조절, 국내외 기업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투신과 연기금의 관망 자세 등의 요인으로 연초의 역동적인 움직임에서는 벗어나 좀 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국면은 아직 지난 2월 20일 이후에 세 번째로 시도하는 2050포인트 상향 돌파 시도 흐름 위에 있지만 2050포인트 가까이에서 주춤하는 모습이 이전과는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고 거래량도 4조 원에서 6조 원 중반 사이에서 한 달가량 정체되어 있는 상황은 코스피가 예외적 변수와 움직임에 기반하지 않는 일상적인 변수와 궤도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는 3년간의 미국과 유럽 증시의 흐름이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변수에 기반한 것이었고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장기간의 불안감에 따라 움직였지만 미국의 경제지표와 유로존의 재정위기 개선 과정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의 증시도 그러한 예외적 환경에서는 거의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글로벌 증시도 대략
특수한 환경에서 일상적인 흐름이 기본이 되는 환경 안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제 주체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 확대에 관한 기대감에 명확하게 반응하기 전까지 당분간은 국내 증시의 움직임은 역동성보다는 자연스러움에 더 충실할 것으로 보고 이는 급락 위험이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미국과 유럽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에 장기간 눌려왔던 상황에서 겨우 벗어나는 국면이라고 본다면 반동에 의해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에 눌린 심리를 상쇄하기 위해 미국 경제지표의 급속한 개선, 유럽 성장률의 빠른 회복, 재정적자의 대규모 축소, 중국 경제의 지속, 명확한 고성장 등 의미로서의 충격 변수가 아닌 점진적 개선과 변화를 여전히 불안한 상황의 연속으로 보는 상황 인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가 단면한 문제 해결에는 구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선은 개선 자체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와 환율 변수가 있지만 시장을 압도할 만한 변수로 보기는 어렵고 미국 경제지표 개선과 악화 사이에서 국내외 증시가 크게 출렁이는 모습 또한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변수 영향력에 의해서 개별 종목별 움직임이 두드러지기 어려운 국면에서 점차 개별 종목이 가진 투자 매력이 가격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코스피 전체적인 움직임보다는 종목별 움직임, 수익률에 집중해서 단순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아직 코스피 상단이 올라가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고 유가 영향력은 직접적인 영향력이 아닌 미국과 유럽 증시의 움직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변수들이 있겠지만 국내 증시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좀 종목별로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대박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어제장 매매 동향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제 좀 뭐 개인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준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기관의 매도가 네. 좀 부담스러웠죠? 아무래도 그 네. 기관 쪽에서도 그 국가 지자체를 하신 우정사업본부였던 매도가 좀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부담을 줬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장 그 중반이 될까요? 중반 정도에 나온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인한 어떤 프로그램 매도 영향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일선을 좀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했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어제 시장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은 현대차, 신한지주, 현대글로비스, KB금융, 포스코스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삼성물산, GS, S-OIL, 하이닉스, GS건설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신한지주나 KB금융과 같은 금융주를 좀 은행주를 좀 매수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GS라든지 S-OIL과 같은 정유주 그리고 삼성물산, GS건설과 같은 건설주를 매수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그 유류 가격을 인상한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저께 좀 호재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GS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어떤 수주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조금 기관들이 매수에 나서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매도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은 현대유약, LG전자, 기아차,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OCI, 두산중공업, 신한지주, 만도, 금호석유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기관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뭐 두산중공업이 현재 7일 연속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호석유가 11일 연속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조금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도 종목이 잡히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관들이 1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반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급을 볼 때 조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보시라고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어떤 순매도 종목 상위에 랭크가 있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외국인 쪽 수급보다는 기관의 수급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어떤 그 매도 상위 종목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성광밴드, OCI 머티리얼즈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네페스, 골프존, 태광, 사람인 HR, 제닉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쪽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다음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들이 9일 연속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지분율을 한번 보니까 26%에서 30% 정도 현재 가파르게 외국인 지분율도 현재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광밴드 그리고 태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독과점적인 피팅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현재 성광밴드를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은 태광을 현재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17일 연속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최근 11거래일 연속 뭐 연속성이 있지는 않지만은 거의 뭐 최근에 11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 어떤 수급이 좀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좀 반등이 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뭐 바닥은 조금 잡힌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느 쪽의 수급이 좀 세지는지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은 접근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 금융과 철강 금속 업종을 매수한 반면 운수 장비는 매도했다라는 점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가 5일선에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좋지 못했었죠. 바로 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때문인데 오늘 5일선 이탈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은 좀 이따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5일선의 이탈 여부 월요일 시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도 그런 부분을 조금 똑같이 좀 말씀 한번 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결론적으로 일단 2050포인트를 지금 이제 5일 연속 계속 돌파를 해주지 못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 단기적으로 저항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계속해서 길어지게 된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큰 매물이 다시 한번 쏟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자리라고 먼저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쪽 얘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저께 지금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서 조금은 악재가 됐었던 부분들이 중국이 현재 철광석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자동차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자동차 시장이 그 시장에 대한 자동차 시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전망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12시쯤에 나왔습니다. 12시쯤에 나중에 나왔는데 이 부분이 오늘 그 저녁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왜 그 악재가 되냐면은 결론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재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중국에 기대고 있는 부분은 어떤 그 세계 공장에 관한 역할 첫 번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땐 미국에 이어서 조금 최대 어떤 소비국, 그 소비 경제국으로 조금 발돋움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철광석 수요가 감소한다는 부분들은 세계 그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 생산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악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그 유럽 시장 그리고 인도 그리고 미국 시장의 자동차 판매가 조금은 그래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동차 그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이렇게 부족해진다는 부분들은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이 나빠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 시장으로 중국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중국에게 소비까지 위축이 된다면은 그 산업 생산 즉 공장 역할 그리고 소비국의 역할이 동반적으로 꺾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비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런 파급 효과들이 유럽과 미국 쪽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악재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우려감으로만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큰 충격은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 그 부분만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기 둔화 우려감이 제기가 된다는 부분들이 오늘 시장까지도 조금 연결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시장과 좀 연결시켜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자동차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어제 12시쯤 나왔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오늘 시장까지 좀 연결이 될지 여부를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서대 말씀드렸듯이 5일 연속 지금 현재 20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2050포인트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장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제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요 자리를 돌파할 때 갭을 수반을 하거나 아니면 빠질 때도 갭을 수반하는 그런 어떤 그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먼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5일선을 이탈할 여부도 조금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예상지수를 한번 같이 본다면은 예상지수가 지금 현재 2040포인트 정도 지금 현재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오늘 만약에 아침 시장에서 2045포인트를 빠르게 회복해주지 못한다면은 조금 약세에 대한 어떤 시장 대응을 조금 하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5일선 이탈에 관한 부분을 좀 같이 그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린다면 자, 월요 시장에서 제가 조금은 잘못 그 월요 시장에서 제가 코스피 200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좀 하루 늦게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어제 선물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이탈을 했어요. 분명히 5일선 이탈했고 코스피 200 지수는 어저께 5일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쪽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현물 쪽보다는 선물 쪽에 좀 따라갈 가능성. 어저께 베이시스가 조금 위축이 됐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축소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물 쪽보다는 선물 쪽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그 어제 선물이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코스피 200 지수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코스피 200 지수 그리고 코스피 현물 지수가 이렇게 선물을 따라가면서 5일선을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2045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조금 약세 대응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저께 장중 흐름을 보게 된다면 제가 그 요 다음 프로죠. 다음 프로에서 어제 장 후반에 그저께 장 후반에 들어갔던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아침 쪽에 털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쪽에 그 조금 오버슈팅이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조금 약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중국에 대한 자동차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시장이 많이 꺾였습니다. 근데 어제 장 후반 쪽에서 미결제약정 이렇게 그 동반적으로 청산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줬는데 요 부분에서 외국인의 선물 그 장중에 잡았던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션을 완전히 털어냈느냐 아니면 털어내지 못했느냐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좀 털어내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은 저는 말씀 한번 드리고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화면을 보게 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시쯤에서 제가 중국 자동차 시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미리 이렇게 매도 포션을 잡으면서 시장에 조금은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2500계약 정도 갔던 외국인 선물 매도 계약이 500계약 정도만 청산이 나왔지 그 이상은 나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어저께 선물 시장 흔들었던 주체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에서 선물 매도 포션을 완전히 털지 않았다면은 오늘 시장까지도 연결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은 상기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신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월물, 6월물이죠. 6월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향성을 이제 잡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 꼭 체크를 하신 게 좋지 않겠나 말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변세적으로 시장 약세가 좀 예상이 되긴 하지만은 외국인의 선물 그리고 현물 쪽이 변수기 때문에 외국인의 현선물 동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라도 조금 외국인의 현물 쪽 그리고 선물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면은 전략 후강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어저께 콜옵션 동향을 보게 된다면은 자 선물 쪽에서는 좀 강력하게 매도가 나왔지만 어저께 장 중반 이후에 보면은 조금 극단적으로 조금 그 콜옵션 그 콜 포지션 이렇게 극단적으로 늘렸다는 겁니다. 근데 금액으로 본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한 120억 정도 되죠. 120억 정도라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외국인의 규모를 봤을 때는 작은 금액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120억 정도라면 이렇게 120억 정도로 어떤 그 120억 정도를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톡 갑자기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어쨌든 이 물량을 포기할 만큼 네. 시장을 아래쪽으로 누를까 그런 부분도 조금은 그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시장의 약세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서 조금 외국인의 현선물 같이 보시면서 그리고 콜 옵션 동향도 같이 보시면서 전략 시장이 빠졌다가 오후 쪽에서는 전략 후강이 될 가능성도 조금 같이 좀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그 업종들 같은 게 주도업종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순환매 양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2050포인트를 좀 강력하게 돌파할 때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좀 주도업종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순환매적으로 대응을 좀 하시고 중국의 자동차 시장 그리고 뭐 철강석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철강주라든지 자동차는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쪽에서 그런 부분 좀 상기를 하시고 그리고 순환매 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대안업종으로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게임, 금융, 바이오 쪽으로 한번 그래도 그쪽에서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만약에 통신을 예를 든다면은 LG 플러스라든지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같이 이렇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선별적으로 조금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약세에 대비하면서 외국인의 선현물 동향이 좀 핵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자 관심 종목 들어볼 텐데 혹시 뭐 대한업종에서 가져오셨나요? 대한업종은 아니고요. 네. 조금은 그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기술적인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기계 등의 그 필수 요소 부품인 LN 시스템, 그리고 메카트로, 그리고 줄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 이런 부분은 요거는 그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소위 그 조금 속된 말로 노가다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그 절단하는 절단 기계를 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기계 설비, 뭐 산업 설비 그쪽으로 조금은 연관이 있는 총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그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6일 연속 현재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개인들이 매도로 전환했다는 부분 특징적이라고 보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조금 그 패턴을 찾아보면 이렇게 원형 바닥의 패턴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지금 현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라고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매수가를 8,900원 좀 줄 것 같습니다. 8,900원의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를 9,85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8,450원, 여기 조금 쌍바닥을 만들었던 이 가격대 8,450원을 손절가로 한번 설정해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와 함께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3월 31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하다고 하죠.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